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이혼 대신 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당장 이혼만이 답이 아니다 이후에 제 아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조혼은 모두 부부가 따로 살고 안보기는 마찬가지인데 서로 뭐가 다른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든 뭐 조혼을 하든 뭘 알아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혼이랑 이혼이랑 뭐가 좀 틀린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별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여자는 일생 동안 최소한 서너 명의 남자와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요즘 여자들이 물란해서 그렇다고요? 아예 아니고요. 그런 얘기 아니고 여자분들 탓하지 말자고요. 연애할 때의 남편, 신혼 때 남편, 아이들 출산 이후의 남편, 그리고 중년이 된 남편. 한 남자와 살지만 아내는 시기별로 전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남편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뭐 이에 대한 남편들의 항변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 이거 남자인 제가 듣기에도 좀 그 대답은 좀 궁색해. 아니야 그거는. 그게 왜 궁색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난 원래 그런 놈이었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명도 제대로 해야지.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뭐 그러면 안 되죠. 하여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번에도 위기를 피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내들은 이제 참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칼자루를 아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차하면 쫓겨내기 딱 좋군. 게다가 요즘엔 조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생활도 있어서 아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럼 오늘은 이혼하고 조혼이 뭐가 틀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조혼이라는 말은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조혼을 권함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쓰인 한자 뜻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고요. 작가가 마흔 무렵에 남편과의 갈등에 고민할 때 딸의 권유로 남편과 따로 살게 되면서부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취재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낸 겁니다. 이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때 조혼이라는 제3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작가는 기존의 결혼 형태를 졸업하고 자기에게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뭔가를 정의하려면 좀 말이 좀 딱딱해져요. 그죠?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부부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이 이혼과 제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둘은 만나서 가끔 함께 잘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혼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온전하게 자기 자신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지긋지긋했던 삼시세끼, 삼식이 밥 차려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옷 챙겨주기, 양말 찾아주기도 이제 없고요. 24시간 모두를 나만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게 바로 조혼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하고 TV 드라마도 보고 싶은 거 보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보고 또 좀 필 꽂히면 친구들도 집에 불러들여서 차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둘째, 이혼이 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자녀들이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부모가 이혼한다 그러면 뭐 일단 충격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혼은 틀리죠. 자식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부담감이 확 줄어들거든요. 엄마 아빠랑 서로 따로 살면서 그냥 자기 하고픈 일 그냥 몰두하기로 했어.
응? 아, 이혼 아니고 엄마 아빠 사이 좋아. 지금도 걱정하지 마. 그냥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자식들에게 말하기 아직 부담 없잖아요. 쉽죠? 쉬워. 세 번째, 결혼 계약은 여전히 유지한 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겁니다. 조로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안해낸 새로운 유형의 결혼 생활입니다. 한 극단에서 또 다른 한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결혼과 이혼의 그 중간 지점을 찾아낸 거죠. 오래 지속된 부부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을 덜어내고, 또 재산 분할이라는 피튀기는 싸움 과정도 없는 평화로운 이행 과정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 그게 바로 조론인 겁니다. 너무 다 좋은 것만 있나, 이거? 네 번째,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열린 부부관계입니다. 조론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00세 시대에 일부 일처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대 수명이 유례 없이 길어져서 현실을 반영해서 나오게 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부부 둘다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됐거든요. 불과 한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자녀들 독립시키는 50대 말 60대 초에 남편들이 아름다운 작별을 스스로 구해줬거든요. 그러니 아내들은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이제 남편까지 100세를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새 방법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꼴을 보면서 100살이 되도록 그렇게까지는 오래도록 못 살아주겠거든 함께. 제도와 사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로는 부부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보자고 이 100세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솔로 활동도 하는 요즘의 아이돌 그룹처럼 부부관계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추구하고 싶은 인생은 각자 자유롭게 추구하자는 따로 또 가치의 철학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열린 부부관계인 거죠. 다섯 번째, 서로의 의무에서 해방되어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뭐, 앞에 것과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로는 군대로 비유하자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명예롭게 제대하는 격입니다. 이제까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짊어졌던 그 서로 간의 의무에서 해방되어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내를 남편을 휴가 보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 80, 90 되면서까지도 시집, 제사 계속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래, 그런 건 그만하고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그동안 애 많이 썼어. 고마워. 이게 조혼을 맞이하는 남편의 바른 마음가짐일 겁니다. 오늘은 이혼과 구별되는 조론이 갖는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져보니 좋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알콩달콩 사는 것만큼이 하겠습니까? 오늘 영상 아내가 보면 큰일 나겠는데, 조론하자고 할까봐. 저처럼 조론당할까봐 두려우세요? 그럼 미리미리 적금 들어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아내분에게 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은 잠들기 전에 아내 어깨 한번 주물러주면서 알랑방구나 껴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